에서 컨셉카로 전시한 이제트 프로라는 차예요. 이게 지금 보시면 앞에는 운전 공간이 있고요,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뒤쪽은 그냥 짐칸처럼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근데 재밌는 게요, 이게 이 각각의 휠마다 뭔가 좀 다른 게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수납할 수 있게 놨고, 그다음 여기는 이게 전면부입니다. 이게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요. 차가 보니까 대략 한 실내 공간이 한 2m 부산텀 가득하나. 그리고 여기가 후급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희한하게도 이렇게 있고, 실제로 차는 굴러가진 않아요. 컨셉카니까 디자인 이렇게 생겼고, 실내 짐칸이 이제 보시면 내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, 안쪽에 이제 조명이 이제 수시로 바뀝니다. 이게 그리고 내부 공간이 대략 한, 이게 좀 폭이 좀 좁더라고요. 보니까 한 1m 한 50대나 그 정도 되는데,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이동식 뭐 이렇게 커피 꽂는 그런 기계처럼 만들어놨고요. 이게 실제로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. 저 밑에 보면 보이시죠 이거. 아, 얘는 그냥 목업이에요. 목업. 실차 굴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.